안녕하세요. 안세진 댄스 학원 뉴스가 되겠습니다. 뉴스 한번 이름을 바꿔봤어요. 안세진 댄스 학원 뉴스. 12월 7일입니다. 오늘은 토요일. 지금 보시는 영상은 안세진이하고 에스터님하고 질때 나는 브루스, 가능하면 좁은 데서 치려고 그러는데 한번 길게도 쳐봤습니다. 저렇게 넓은 공간은 현장 가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브루스를 오픈, 샤세, 리버스턴, 차차차, 뭐 다이아몬드 그런 걸 싫어해요. 그런 걸 좀, 왜 남들이 다 하는 거는 하기 싫더라고. 저는 남들이 다 하는 거는 하기 싫어요. 남들은 다 예스 할 때 나는 아니요, 아니요. 그래서 지금 자, 오늘 날씨 추웠습니다. 오늘 날씨는 추웠고, 우리 형님 아우님들 개인적으로도 참 가족 문제, 사생활 문제로 힘드실 텐데 나라까지 지금 속삭이고 있습니다. 날씨도 추운데 지금 장사도 안 되고 아주 혼란스럽죠. 그렇지만 우리 댄스 세계에서는 또 그런 정치색을 넘어가겠습니다. 그거는 정치는 정치가 하는 거고 우리 춤꾼들은 춤만 추겠습니다. 오늘은 아침 9시에 인천 쪽에서 오신 분이 있으셔가지고 아침 9시에 한번 세타임 카트 배우셨어요. 카트를 아주 카트 초급, 그 카트 뭘 배우는지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요 방송 위에 카트 오늘 그분이 배우신 걸 올려놓을 테니까 꼭 보세요. 최신식 안세진이 영상 최신식 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최신순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솔로방 보시고 바로 위에 보시면 오늘 도대체 인천에서 아침 9시에 무슨 놈에게 열불났다고 아침 9시까지 차 가지고 와서 그분이 얘기하는데 여의도 지하차도를 오늘 처음 타셨나봐. 되게 놀라워 하시더라고. 금방 왔다고. 여기 미아리까지, 인천서 미아리까지 금방 왔다고 놀라시더라고. 카트 배웠는데 오늘 8번까지 나갔습니다. 12개만 배우면 되는데 그 내용은 제가 영상 위에 올려놓을게요. 꼭 보시고요. 11시 쪽에서는 이제 강화도 섬, 그 다음에 이제 김포 쪽에서 같이 이렇게 두 분이 오셨고요. 강화도 섬 쪽에서 11시, 요 정도만 얘기할게요. 개인 보호를 위해서. 강화도에 주민이 한두 명 사는 거 아니니까 누가 왔다 간지는 모르겠죠. 그래서 브루스 두 타임 하셨는데 앞으로 자주 시간 내서 오신다고. 그리고 저녁에 5시쯤 돼가지고 경기도 광주에서 오셨어요. 차 가지고 경기도 광주에서 오셔서 이 여기 사장님은 아주 고수세요. 거의 고수 스포댄스까지 두루두루 섭렵하신 분인데 다른 분 영상을 가져오셨어요. 뭐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뭐 궁금하신 분이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누구냐고. 그러면 제가 예, 그래서 그거 제가 해드렸습니다. 다른 분 영상 가져오신 거 아주 만족해 하셨어요. 그리고 팔짱끼기에서 이렇게 던지는 기술이 있는데 그것도 기회 되면 제가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아주 만족하게 가셨어요. 그리고 뭐 훅가시 좀 배우시고, 훅가시도 기본 훅가시. 자, 그래서 오늘의 안세진 댄스 학원의 12월 7일 뉴스가 됐습니다. 뭐 그리고 색다른 건 없고요. 저희 안세진 학원에 여학생이 지금 네 분이 계십니다. 저한테 잘 보이신 분은 그 뭐 매치 시켜드릴게요. 아이고 이거 세게 나간다. 그 뭐 그냥 뭐 매치에 별거 있어요. 그냥 제가 오늘 오세요. 그런 문자 보내면은 학원에 오시면 자연스럽게 제가 자리를 마련해 드릴 테니까.
본인이 알아서 하시고 믿거나 말거나 또 역시 소식이었습니다. 우리 형님 아우님이 옛날에 40년 전에 형님들은 40년 전 아우님들은 한 30년 전에 훈련소에서 전반기 교육받습니다. 전반기 교육받고 이제 자대 배치되면은 후반기 교육받아요. 예를 들어서 인재감은 언제 오나 원통하다 그쪽으로 배치받으시면 이제 다시 자대에서 또 훈련받아요. 왜? 실전에 맞는 훈련을 하는 거야. 실전 말년. 이 정도 얘기하면 알아들어야지. 아, 저 안세진이 또 실전 얘기한다. 학원서만 놀지 말라는 얘기구나. 그렇죠. 논산 훈련소에서 이제 그냥 기본 보충서만 하는 거고, 논산 훈련소 교육 끝나고 이제 무도장 가면은 무도장에서 맞는 훈련을 또 한다고, 자대 가면. 무도장에서 노는, 예를 들어서 평야지대에는 이제 평야지대에 맞는 훈련을 하는 거고, 강원도 산악지대에는 뭐 산악부대? 네, 그래, 산악에 맞게끔. 그래서 옛날에는 안 그랬나 봐. 옛날에 6.25 때는 그냥 훈련만 받으면 전역태 보냈더니 다 갔나 봐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수뇌부 쪽에서 좀 머리가 깨서 이야기 안 되겠다. 대충 훈련 받으면은, 무도장 가면 다 죽으니까, 또 무도장에 맞게끔 또, 무도장에서 또 연수를 받던지, 그렇게 한번 우리가 대가리를 쓰자. 그래서 후반기 교육을 자대에서 또 받습니다. 뭐, GOP 부대로 배치된 사람은 또 GOP에 맞는 훈련을 하고요. 그러니까 사교 때에서도 마찬가지야. 무도장 가면 무도장에 맞는 춤이 있어요. 어느 무도장 갔더니 잔발만 추더라. 그럼 또 잔발 다시 배워야 되고. 어느 무도장 갔더니 뭐, 리들짝만 하더라. 그럼 리들짝 다시 거기서 배우셔야 되고. 그래서, 현장에 맞는 춤을 추시라는 얘기를 제가 좀 수준 높게 얘기했는데, 못 알아드시는 분들은 좀 주위분한테 물어보시고 제 영상 보여주면서 안세진이가 이런 뭐 개소리 하는데 도대체 나는 사람이라 개소리를 못 알아듣겠다. 뭔 얘기냐? 통역 좀 해봐라. 그래서, 좀 모여서 의논 좀 하세요. 후반기 교육이 뭔지. 그래서 현장에 자주 가시는 게 좋습니다. 하여튼 현장에는 서울 쪽에는요 사람이 굉장히 많고 다들 이구동성으로 얘기하십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또 광고 한번 할게요. 전국에 계신 우리 아우님들이나 형님들 88세까지 돈도 벌고 또 댄스도 하고 건강하고 또 이렇게 춤 가르치다 보면 또 88세 연인도 또 사귈 수도 있고 제가 지점을 하나 내라고 저렇게 써있죠. 전국 분원 하실 분 프랜카드 보이시죠? 전국 분원 하실 분 그러면은 분원하면 스케줄이 어떻게 되느냐 시간표가 제가 직접 갈 수도 있어요. 한 달 동안 제가 먹고 자고 하면서 오픈할 수 있게끔 강의도 해드리고 물론 돈 받고 하죠. 요즘에 그 치킨집을 낼래도 현장 실습합니다. 치킨집 하려면 본사 가서 닭 튀기는 거 배우는데요. 야, 그 치킨 캠프 아무나 튀기면 되지 그게 아니랍니다. 그게 배우는데요. 그래서 그 제가 아는 분 우리 여학생 중에 한 분이 이 정도만 얘기할게요. 포장마차를 체인점 하려고 그러는데 저녁마다 교육받는다 하더라. 그것도 아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저 뒤에 보면 플랜카드에 저렇게 많은 과목이 있는데 저걸 언제 배워서 다 분점을 하냐 그게 아니고 요즘에 백종원이 짜장면집 있죠. 백종원 짬뽕 중국 음식을 다 배우는 게 아니고 짜장면하고 짬뽕만 만드는 거 배워서 체인점 하는 거예요. 그래도 맛있는 집은 줄 서요. 진짜 그 제가 중국집 가끔 가는데 볶음밥 하나하고 메뉴는 딱 하나밖에 없어. 볶음밥, 짜장면, 짬뽕이야. 근데도 몇 혀져. 자리가 없어. 그러니까 저렇게 프랭카드 뒤에 사교댄스 과목이 많은 거를 다 배우지 말란 얘기예요. 란자완스, 뭐 저기 보면 저 제목이 란자완스, 팔보채, 뭐 책상다리 요리, 뭐 유황오리, 곰탕 모리, 뭐 있잖아. 팔보채 중국식을 안 먹어봐가지고 팔보채밖에 모르겠네. 탕수육 그 그걸 다 배울 필요가 없다 이거지. 짜장면 짬뽕 만드는 것만 배워가지고 맛만 내도 줄 쓴다니까.
대박 났어요, 그 집. 진짜로 가서 뭐 내가 서울 오시면 안세진 댄스 학원 구경 오셨다가 그 집 궁금하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근처에 있어요. 성신여대 쪽에. 성신여대 쪽에 있어요.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 분점하실 분, 지점하실 분, 저 프랭카드 짜오, 란자와스, 팔보채, 뭐, 라조육이, 그거 다 배울 필요 없다고. 그냥 기초발, 브루스 기초, 지르바 기초만 잘 가르쳐서 현장 가서 빨빨 놀게 해서 그게 좋다니까? 그래서 현장 놀게 해드릴 테니까 모든 전 국민을 현장 댄스와, 전 실버, 시니어를 현장 댄스와 댄스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얘기는 차차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뭐 나라도 우울하고 나 8년 전에도 막 뭐 촛불 시위도 하고 뭐 나라가 우울했는데 이제 나 8년 전엔 그래도 제가 젊어가지고 나라는 우울해도 나는 꿈이 있다, 미래가 있다, 내일이 있다. 그래서 별로 안 우울했는데 이제 어느덧 8년 9년이 지난 이 시대가 데자뷰가 되니까. 역사는 돌고 도는 것이다. 역사는 반복된다. 그런 말처럼 아주 우울하고 나도 지금 사는 게 우울한데. 야 지금 네가 나라 걱정할 때냐? 네 걱정이나 해라 이씨. 손님 없어가지고 뭐 파리채 날리고 뭐 죽 쓴다는 등 뭐 그런데 무슨 뭐 이씨 나라 걱정하냐? 네 걱정이나 해라. 그런 어르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아마. 오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님이 이런 얘기하면 네 살 거니까 살 거리나 걱정해라. 네가 지금 나라 걱정할 때냐? 아이고 그러니까 맨날 춤선생이나 하지. 참새가 어떻게 백세 따라가냐? 참새는 참새답게 살아. 가정이 있고 나라가 있는 거지. 네 걱정이나 해. 그러셨을 것 같아. 하여튼 공부 못하는 것들이 나라 걱정한다고. 아이고 오늘도 개소리 이거를 마치고요. 하여튼 지점 한번 해보세요. 제가 노후를 책임드릴게요. 제가 집에 계시면 지방에 제가 파견 나가서 한 달 동안이나 두 달 동안이나 오픈했을 때 먹고 자고 하면서 돈 봤어요. 공짜 아닙니다. 제가 좀 멋진 한 10평 정도만 확보하시면은 제가 오픈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요. 제가 봐서 대전 쪽에 좀 가보려고 그래. 대전에 아는 그 댄스 학원 원장님을 제가 섭외해 놨는데 미리 문자 보내놨어요. 그 어저께인가 그저께 한 달 동안 근처에서 모텔 얻어놓고 생활할 건데 혹시 학생 가르칠 수 있냐 했더니 뭐 얼마든지 오라고 아주 또 환대해 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대전으로 갈까. 근데 가면 뭐해. 그래도 밥값이라도 벌어야 되는데 대전 금방 대전 반경 50km 이내 계시는 분들 청주 천안 그 대전 반경 50km 대구까지 되나? 가서 개인지도 하시면은 제가 뭐 모태비도 좀 뽑고 밥값도 좀 뽑고 지금 대전 쪽에 지금 제가 계획 잡아놨습니다. 미리미리 지금 전화 주시죠. 전화번호 밑에 나가죠. 안세진 사교댄스 예약하시면 더 좋고요. 아니면 미리 후원금 넣어주시면 더욱 좋죠. 자 이제 올해도 다사다난한 2024년 이제 20일 남았습니다. 남은 20일 동안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고 안세진 오늘의 뉴스 내일 기회 되면 또 찾아뵙겠습니다. 이제 혹시 저기 여명이 얼마 안 남으신 우리 형님 계시면 통장에 잔고는 많은데 아이고야 이거 여명이 얼마 이거 우리 안세진한테 좀 주고 갈까? 그러죠 뭐 아마 그분은 분명히 천당 갈 거야. 내 약속 드려요. 뭐 천당 안 가면 제가 쫓아갈 거야. 천당 가라고 제가 예수님 하나님한테 제가 웃자건 얘긴데 또 죽자고 또 덤벼드실라. 아, 모쪼록 살아계신 동안 열심히 댄스 하시고 또 하여튼 항상 제 방송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고맙고요. 이거로 진짜 방송 마치겠습니다. 항상 감사하고요. 제가 뭐 방송 중에 시잘데기 없는 한 얘기는 그냥 웃고 살자. 세상이 그러니까 그렇게 살자. 그렇게 그러면 저보다 더 잘 배우신 분들도 하는 행동 보면은 아니 행동하는 짓거리 보면 나보다도 못한 것 같아. 저보다 더 잘 배우신 분들 보면은
하는 짓거리 보면 나보다 못한 것 같아. 나는 그 정도는 안 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넓은 마장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네. 오늘 방송 진짜 이거 마치겠습니다. 오늘 또 내일도 좋은 하루 되시고 내일은 또 내일의 태양이 뜬다. 내일 아주 좋은 일이 빵빵하게 생기시도록 제가 오늘 밤에 자기 전에 제 방송 보신 분들만, 악플 안 다시는 분들만 좋은 일 생기라고 기도해 드릴게요. 단 악플 다는 사람은 좋은 일이 생기지 말아라. 이렇게. 자,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